깜빡죽이야 그만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장중 스팟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제가 장중 스팟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닥터K의 생각은 어떤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자 어제와 같이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신고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넣으면 신고가 간다 그랬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 자 신고가 임박했습니다 그죠 아 신고가 넘어간 것 같네요 그죠 최고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틀 전에 그랬을 겁니다 자 조심스럽게 자 전고 좀 돌파할 거 예상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점은 여기 21선 지지되는 거 보고 2483에 제가 저점 확인된 것 같네요 이후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100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100포인트 맞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이 외국인 선물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선물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오늘 콜옵션도 플러스가 들어왔죠 65 자 위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은 제가 5일선 깨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아 위험하다는 표현은 조금 정확하지 않고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시고 차익 실현 못하셨던 분들 지금까지 못하셨던 분들은 5일선 이탈하면 반드시 차익 실현하셔라 이런 의견 드렸거든요 그만큼 코스닥은 지금 급격한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850선까지는 좀 조정을 거쳐야 아무래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에 그런 힘이 비축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피에 관심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상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앞전 방송들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고요 지금 코스피 종목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내수주 유통주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조금 좋았던 부분들 자 그리고 은행주들 조금 쉬어가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 지수 플러스 0.88% 상승 중이고요 자 신고가 맞는지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오늘 달성한 것 같네요 그죠 최고가 자 코스닥 마이너스 0.29% 인데 자 여기 5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손절 라인 손절을 해야 되는 분도 반드시 손절 하셔야 됩니다 5일선 깨고 내려오면 하락폭 커집니다 자 코스피 오늘 지속 상승형이고요 자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장 후반에 외국계에서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 기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세 들어온다 이러면 오늘 장대양봉 확실하게 시연해놓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양대시장 자 외국계가 많이 팔고 있죠 마이너스 450억 기관은 마이너스 100억 자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자 선물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보시면 4,000계약 사주고 있고요 자 콜옵션 금액으로 보시면 자 외국계가 대폭 매수하고 있죠 풋옵션 자 보합권입니다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난다 그랬죠 자 선물 한번 누적 동향 보시면 자 수량으로 보면 여기 인근부터 페인팅이라 그랬죠 제가 마이너스 11,600계약 매도 때리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의 만계약씩 이틀 들어오고 지금도 4,000계약입니다 이 포지션에 변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보시면 3개월치를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매도 포지션이 있던 것을 급격하게 지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달여간에 조정받았던 코스피 시장 조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랠리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랠리 한다면 2400에서 2520 정도에서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형성했으니까 그러면 130포인트 정도 되죠
여기서 130포인트면 대략 이거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130 하면 2620 정도 되죠. 2620 정도를 목표치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그것은 지금 목표치를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갈 때는 목표치를 그렇게 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2620 정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2400에서 120 정도, 130 올랐으니까 여기서 130 다음에 2620 맞네요. 자, 2620 정도 예상해 본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포지션 변동되고 있다. 외국계가 선물도 매수하고 있고 콜옵션. 자, 이 금액을 보시면 콜옵션 매도 이렇게 하던 거 매수로 전환하고, 자, 그렇게 지금 포지션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고스피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황은 장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또 방송 드리도록 하죠. 자, 바이바이. I'm about to give y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